여기는 워터파크에 오입니다. 워터파크 입장료는 3만 킵이고요. 바로 앞에는 와시사켓이 있네.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자, 워터파크에요. 저기도 한국 관광객이 단체로 안 나오네. 자, 워터파크에요. 입구 오른쪽에는 헝남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건까올리. 한국 사람. 워터파크에요. 해가 지금 동쪽에 서 있어가지고 여기는 금색으로 좀 칠해졌고 기둥들이 좀 웅장하네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라오스 하면 워터파크라고 말했나 봐요. 워터파크. 여기서 한 번만 예, 시간 사는 해야 돼. 맞지.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뭐 다 나가 버려. 90%가 제가 볼 때 95%가 경기도 다 나가야 돼. 자, 위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보통 사원들은 다 신발을 벗게 돼 있어요. 이 신발을 벗고 자, 워터파크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기둥들이 이렇게 웅장합니다. 오. 한 바퀴 둘러볼까요? 안에는 비디오를 못 찍게 됐는데 비디오를 끄고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자, 대웅전 앞에는 사진과 비디오 뭐 이런 거를 못 찍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방금 보고 왔는데요. 가운데 안쪽에는 불상이 있고 양쪽 그 벽면 둘레에는 박물관이 보관된 것처럼 유리관 안쪽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파케오 사원은 박물관도 겸하고 있나 봐요. 네,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무릎이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이제 동으로 만든 불상인데요.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하네요. 자, 워터파크예요. 라오스 하면 워터파크를 꼭 봐야 되죠. 와, 이 큰 길가에가 단체 여행을 온 버스들이 아주 주차하느라고 꽉 차버렸어. 와마 와마. 여기는 특이하게 젖꼭지를 불상 젖꼭지를 특이하게 딱 크게 해놨네요. 네, 워터파크요 사원입니다. 사원 터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 큰 사원, 이 주 대웅전 이거 하나 요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유명한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동쪽이 멋있습니다. 이거 워터파크 동쪽. 네. 이쪽 자, 워터파크요. 네, 이쪽 벽면에 불상이 있습니다. 약간 들어가는 데고 여기가 나오는 데네. 나는 여기는 나오는 데입니다. 안쪽에가 저렇게 유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못 찍은데 지나가면서 찍은 거는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불상들이 쭉 전시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불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o touch the object. 전시물에 손대지 말아야겠는데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합니다. 만져가지고 그냥 달아지겠어요. 네, 노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또 여기 보시면 이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물, 네, 비석들이 있죠. 과거에 쓰던 그 라오스와 네, 희한하게 생긴 옛날 고대 라오스인가요? 라오스가 라오스가 좀 변형된 그런 우리나라 말로만 필기체, 영어로 말하면 필기체, 예,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파케오 사원은 그 역사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와터파케오. 이거는 이제 정문을, 정문에서 들어가는 데입니다. 와터파케오. 자, 허파케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방금 저기 허파케오 대웅전 본당을 보고 왔는데 여기는 저 사원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앞엔 시사켓은 되게 넓은데요. 거기는 여기는 웅장한 이 허파케오 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도 허파케오가 라오스 이 비엔티안에서는 제일 알려진 사원이죠. 자, 왓 허파케오. 한국 사람들은 프라케오 그런데 여기는 원래 발음을 하면 왓 허파케오입니다. 히스토리 투 허파케오. 네. 저거는 이제 시판돈에 있는 그 항아리 공원입니다. 그걸 여기다 전시해 놨네요. 시판돈에 있는 항아리 공원 전시해 놨어요. 나무 뿌리 조각에다가 전시를 해 놨습니다. 뿌리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전시해 놨어요. 앞에 계신 분한테 사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오케이 랍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고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시장에 갔더니 그림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계신 분이, 그림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사진 찍어도 됐다니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작가님이 요새 찍은가 봐요. 와, 두 분이 계신데요. 와우,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 왓 허파케오 사원 안에 있는 그림 전시입니다.